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를, 공석이던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을 이끌어온 김대기 비서실장을 교체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사임을 포함한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제 후임이 돼서 비서실장직을 맡게 됩니다. 후임 비서실장에 내정된 이관섭 정책실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정책 조정 능력이 뛰어나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실장의 후임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김 실장은 성 내정자에 대해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와 금융위 등의 정책 자문을 활발히 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김 실장은 장 내정자에 대해선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분이자 정통 외교관이라며 동맹국가의 외교관계를 통해 안보를 다잡을 최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후임 외교부 1차관으로는 김홍균 주 독일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오늘 인사로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0개월 만에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2기 대통령실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